안녕하세요. 교육의 진심인 아빠 원어드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해외 의대 중에서도 영국 의대에 갈 경우에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좀 이야기해 보는 영상이 될것 같습니다. 저도 뭐 수십 년 전이지만 몇십 년 전이지만 영국에서 유학 생활을 했거든요. 그때 1년 학비가 저는 뭐 문과 계열이었고 해서 한 3천만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벌써 몇십 년 전인데도 예, 한 3천만 원 정도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1년 학비가. 근데 뭐 의대 같은 경우는 아시잖아요. 대한민국도 그냥 학부과정 등록금 중에서도 문과보단 이과가 비싸고, 이과, 뭐 이과 중에서도 공대가 비싸고, 그리고 당연히 의대가 가장 학비가 비싼 쪽 아니겠습니까?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제 국제학생으로서 한국 이제 국적의 학생들이 영국 의대를 진학할 경우에 학비,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국에는 한뭐 40여 개의 의대가 있으니까요. 뭐 학교마다 그 학비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영국 의대 과정은 보통 기본 5년으로 해서 뭐 5.5년, 뭐 6년 이런 식으로 학교마다도 또 약간 그 과정이 다르고요. 하지만 뭐한 5, 6년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국에도 왜 예과, 본과 있잖아요. 영국 의대도 마찬가지로 한국처럼 보통 이제 대학 학부를 마치고 가는 그런 그 대학원 트랙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국처럼 영국 의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이제 의대에 진학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미국과는 좀 다르죠, 북미랑은. 이제 그런 경우에 예과, 본과, 보통 예과라고 하면 뭐 1, 2학년 때를 예과라고 할수 있겠죠. 이제 본과 과정 가면 우리 말하는 이제 클리니컬, 영국에선 프리클리니컬, 클리니컬 이렇게 나누는데 어쨌든 약간 프리클리니컬에서 좀 학비가 저렴한 학교들도 있고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예과 과정이니까 뭐 그냥 그 대학에 그냥 어떻게 보면 자연계, 이공계열 학부 과정에 등록금을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클리니컬, 이제 보통 3학년 이제 이상 가면은 학비가 상당히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네, 지금 금액이 당연히 궁금하실 테니까 기본적으로 한국 학생들은 국제 학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학교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 있지만 그냥 한 4만 거의 5만 파운드가 됩니다. 영국은 파운드 아시죠? 예, 유로 안 쓰고 파운드를 씁니다. EU 시절에도 그랬고요. 지금 뭐 브렉시트라고 나갔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파운드 쓰고 파운드가 지금 하나 그 환율로 한 1670원, 1700원이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5만 불이라고 잡았을 때 1600원만 잡아도 1년 학비가 그냥 5만 불로 잡겠습니다. 뭐 예과 과정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렴한 학교들은 뭐 2만 불, 3만 불 선에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3학년 그 본과 과정으로 가면 대부분 국제 학생들은 그 4만 불, 5만 불 내야 됩니다. 그 이상도 있고요. 그랬을 때 그냥 5만 불로 잡았을 때 1600원만 잡아도 제 계산이 좀 틀릴 수 있지만 1년에 한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8천만 원. 8천만 원 어떠십니까,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예과 과정 1학년, 2학년 때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만 파운드 정도에도 다닐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학비가 8천만 원은 아니겠죠. 뭐한뭐 5, 6천만 원 되겠습니까? 예. 그럴 수는 있지만 어쨌든 3학년 이제 본과 과정 가게 되면 대부분 다한 5만 불 정도 평균 잡으셔야 됩니다. 그거보다 더 비싼 학교들도 있으니까요. 그랬을 때 그냥 1학년부터 또한 5만 불 정도 받는 학교들도 있거든요. 뭐 4만 불그 이상 받는 학교들도 있으니까 5만 불 잡았을 때 8천만 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영국은 또 어쨌든 물가도 한국보다 당연히 비싸죠. 예, 당연히 비쌉니다. 파운드가 어쨌든 가장 그 돈의 가치로서 큰 파워가 가장 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국이 물가가 당연히 한국 물가 기준으로도 훨씬 비쌉니다. 그랬을 때 런던 기준으로 하면 한 보통 학교들에서 이제 이렇게 그래도 가이드라인을 주잖아요. 1300파운드 정도 말합니다. 1300파운드 최소 한달 생활비로 국제 학생이 이제 뭐 렌트비, 뭐 교통비, 뭐 식사, 뭐 그리고 이제 뭐 여가 활동 비용 이런 거 해서 1300파운드 말합니다. 1300파운드면 거의 그것도 적게 잡아도 한 20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지금 1670원
그 파운드 환율을 생각하면 대략 잡아도 그냥 어림 그냥 암산을 해봐도 지금 1,300파운드 정도 이제 이렇게 예시를 하거든요. 그러면 한 그것도 2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1년 기준 생활비만 하더라도 한 2,400~500만 원은 되는 거죠.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8천만 원의 학비에 혹은 뭐 내가 예과 과정에선 한뭐 6천만 원 혹은 뭐 6천에서 5천 사이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뭐 생활비라는 건 대동소이하니까요. 내가 조금 학비가 저렴하다고 해도 생활비는 뭐 학비가 저렴하다고 생활비까지 저렴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가정하에 한 적어도 8천만 원에서 한 1억 가까이는 최소 1억 가까이는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년이라고 하면은 학비가 만약에 8천만 원이라면 582 예, 4억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생활비도 내가 좀뭐 알뜰하게 해서 한 200만 원대에 내가 생활할 수 있다면은 한뭐 2,400만 원 정도 되는 거니까 또 곱하기 5 하면 대략 뭐한 1억 2천 정도가 나오네요. 그러면 한 5억 2천만 원 정도 있으면 그래도 영국에서 의대 유학을 할수 있는 겁니다. 뭐 장학금 혜택이 있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국제학생이 그 장학금 학부로 들어가는 의대에서 장학금을 받는 건 솔직히 굉장히 뭐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실제로 예, 장학금들이 있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일부죠. 뭐15% 정도 뭐 장학금을 주는 학교도 있고 뭐 학교마다 그거는 다 장학금 시스템은 다르고 뭐 교내 장학금, 교외 장학금 다양하게 있으니까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솔직히 한국 학생들이 영국 의대에서 장학금을 받으면서 다니는 경우는 아주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그랬을 때 말씀드린 대로 한 5억 정도 그리고 내가 예과 과정을 조금 더 그런 조금 더 저렴한 등록금이 아까 말씀드린 뭐 3만 파운드 뭐그 정도에서 시작할 수 있는 학교를 만약에 선택한다면 그래도 또 금액을 좀 줄일 수 있는 거고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냥 평균 5만 불, 5만 파운드를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는 한 적어도 5억 초반의 비용은 있어야지 5년 과정을 마칠 수 있다. 이제 거기에 뭐 의대 파운데이션이다 아니면 뭐 만약에 A레벨까지 만약에 영국에서 한다 생각하신다면 이제 그 준비 기간까지 따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년이 최소 그 기간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뭐 의대에 따라서 5.5년, 6년 이렇게 되면 이제 또 기간이 늘어나는 거니까 비용이 늘어나겠죠. 그럼 준비 기간 뭐 A레벨 과정 하는 동안 뭐 아무리 패스트트랙으로 간다고 해도 A레벨도 보통 2년이지만 1년이거든요. 패스트트랙으로 빠르게 간다고 해도 그럼 그렇게 1년 잡고 뭐 의대 기간이 또 5년에서 6년으로 늘어난다면 예를 들어서 뭐 2년이 더 늘어나는 거니까 비용도 물론 A레벨이나 뭐 파운데이션이나 참고로 의대 학비보다는 저렴하겠지만 그래도 뭐또 2년이란 시간이 1, 2년이 플러스되면 뭐 최소 1억 그리고 그 이상이 플러스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많게 잡으면 한 거의 뭐 최소 6억, 7억 이렇게 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혹시 그 영국 의대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물론 아시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냥 한번 이야기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오늘 영상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물론 이제 영국도 뭐 중소도시 뭐 의대가 말씀드린 대로 40여 곳 이상이 있기 때문에 뭐 영국 전역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노던 아일랜드 쪽은 아무래도 뭐 런던보다는 물가가 싸겠죠. 예를 들어서 런던보다는 웨일즈 쪽이 물가가 아무래도 생활비가 저렴하겠죠. 그거는 우리도 왜 서울보다는 지방의 중소도시들이 조금 더 렌트비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뭐 기숙사 뭐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은 다르겠지만 생활비나 이런 게 조금 더 저렴한 거는 사실입니다. 영국도 지방 쪽이 뭐 스코틀랜드 이런 쪽 가면 아무래도 예, 잉글랜드보다는 생활비가 조금 더 저렴할 수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학비도 말씀드린 대로 학교마다 또 약간씩 뭐그 예과 과정, 본과 과정에 따라서도 또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뭐 영국에서 의대를 다닌다면 최소 5년 기준 제 생각에 최소 못 들어도 못 들어도 4억 이상은 무조건 생각해야 되고, 아까 뭐 준비기간, 그리고 조금 학비가 비싼 학교들 같은 경우에 최소 5억에서 6억 사이, 혹은 뭐 준비기간까지 합친다면 예, 7억, 8억. 그냥
크게 생각하시면 그렇게는 안 들겠지만 뭐 10억 그냥 정말로 이제 학비가 진짜 최고의 비싼 학교들은 뭐 준비기간까지 따지면 거의 뭐 10억도 들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가치가 어떨까는 이제 뭐 부모님의 경제력이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해외 의대 관심 있는 분들은 아, 영국은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 정도로 한번 생각하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